근데 여러분 이게 성경에서부터 남녀 이렇게 평등이 시작된 거 아십니까? 우리 창세기에서 보면은 여자는 남자의 갈비뼈를 취해서 옆구리를 취해서 돼 있다고 돼 있어요. 여자를 내 발에서 발톱을 뽑아서 만들지 않았습니다. 머리카락 뽑아서 만들지 않았어요. 내 옆에서 나와서 대등하다는 뜻입니다. 그리고 그 재질은 우리는 흙으로, 남자는 아담 흙으로 만들었지만 여자는 본 차이나로 만들어요. 뼈가루. 하여튼 성경이 전해진 곳마다 남녀 평등과 같은 그런 여권 신장이 일어났습니다. 초대교회만이 남녀가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. 그 당시에 어떤 나라에서도 고대 중근동의 여자가 남자의 이렇게 대등한 인격적 대우를 받지 못했습니다. 그러나 보면은 초대 여자 전도사도 나오고 여자 천다 여사도도 나와요. 그 정도로 성경은 남녀에 대해서 대단한 그런 그 이렇게 평등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죠.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천국에 가면 남녀 없습니다. 성별은 없습니다. 안심하십시오. 거기는 시집 장가 안 갑니다. 그건 제가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할 수 있어요. 남녀로 가지 않습니다. 그냥 그리스도인으로 갈 뿐입니다. 그러니까 여기서 그렇게 꼭 애정이 그냥 목이 타면 여기서 끝내고 가십시오. 죽어서 나는 그 원혼이 되어서라도 따라갈 거야. 그런 짓 하지 마시고 여기서 미련 없이 다 사귀고 그냥 툴툴 털고 그냥 형제 자매처럼 그렇게 이제 살지 말고 다 같은 성도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. 네. 그 성경에 기록된 모든 그 역사적인 그 상황을 보면 항상 여성이 이렇게 존중받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복음이 가는 곳마다 여성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인격으로 존중받는 역사, 소위 그런 시대를 거슬러 가는 변화가 일어났다는 걸 보면 하나님께서 옆구리에 창조하신 그걸 알 수 있을 것 같아요. 무슬림 보십시오. 여권이 어디 있습니까? 힌두교 여권이 있습니까? 어느 종교의 여권이 있습니까? 오직 정말 예수 안에서만 우리가 동등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죠. 근데 가끔 교회에서 왜 보면 여자는 네. 교회에서 조용하라 그런 거 가지고 이렇게 목소리 까는 남자 목사님들이 있어요. 그게 잘못된 거예요.